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우리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그러면 우리 뭐 직지 심체 요절에 그렇죠? 그 금속활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본이 그 금속활자가 아니라 금속활자본이 남아 있다. 금속활자를 그 사용해서 이제 찍은 책이란 뜻이겠죠? 금속활자본. 그것이 국내에 존재했는데 그 사실 전혀 몰랐다는 기사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경향신문 기사이고요. 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예,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기사 내용을? 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은 1377년 찍어낸 직지심체 요절. 이다. 자, 그렇다면 문헌상 최초의 금속 활자본은 무엇일까? 금속 활자본.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겠죠? 고금 상정 예문 또는 남명 천화상 송 증도가 등두 권으로 알려졌다. 예, 그렇네요. 고금 상정 예문의 경우에는 이규보의 언급만이 남아있다고 하고요. 네, 깨달음의 뜻을 밝힌다 해서 증도라고 하는 이 증도, 깨달음의 뜻을 밝히는 노래, 그래서 증도가이겠죠? 증도가. 그래서 남명 증도가. 그거는 이제, 가만있어 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이 책의 원전은 선가의 수행 지침서인 영가 진각대사 증도가이다. 이 책은 진각대사 현각이 선종의 육조대사 해능을 배알한 뒤 크게 깨달은 경지를 칠한시로 읊은 것이다. 여러분, 이 선종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한 계파가 있죠. 선종이라는 거는 참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간화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명상을 통한 그 선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그 스님들 보면 이렇게 좌선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죠? 예, 그러한 것을 중요시하는 선종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이제 문헌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잠깐만, 이거 일단 사진을 좀 먼저 봅시다. 공인본 남명증도가에는 헷갈리기 쉬운 활자를 조판할 때, 헷갈리기 쉬운 철자를 조판할 때 뒤집어 넣은 경우가 있다. 한일자 같은 경우에는 맨 왼쪽과 세 번째 한일자는, 이렇게 보면, 만약 이게 뒤집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이렇게 뒤집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집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뒤집혀 있다. 여러분 만약에 필사본이라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필사본이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어떤 사람이 직접 쓰는 쓴다 글자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자가 뒤집힐 필요가 없죠. 그런데 활자본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히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밝히는 거겠죠. 네. 남명 증도가는 송나라 남명대사 법천이 영가 진각대사 증도가의 각 구절마다 개송을 붙여서 깨달음의 진면목을 설파한 책이다. 개송이라는 게 선종에 있는 개념인데요. 개송이라는 게 깨달음을 읊은 노래를 개송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깨달음의 진면목을 설파한 책이다. 그래서 국내에 현존하는 남명 증도가는 10여 종에 이른다. 책에는 남명 증도가가 널리 유통되지 않자 기해년 주자본 금속활자본을 중조했다. 다시 팠다라는 얘기죠. 중조했다는 무신 정권의 실력자 최이의 발문, 최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문, 그쵸? 그 안에 서문 같은 거죠. 그런 것이 붙어 있다. 그러나 확실한 연도가 기록된 이 책들은 목판본으로만 알려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조 주자본의 구절을 금속활자본을 모본으로 해서 다시 목판으로 판각한다는 뜻으로 그동안 해석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활자를 다시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금속활자본인데 그거를 다시 금속활자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금속활자본을 목판본으로 다시 조각했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공인본은 삼성본과 동일본이라고 해서 본물로 지정됐지만 공인본과 삼성본은 확연히 글자가 다르다. 그렇죠, 여러분 완전 다르네요, 진짜. 이거 지금 금자도 다르고 개자죠, 개자도 이렇게 여기 한자 빠져 있네요, 여기 하나에 하나가 빠져 있어 뭐가, 그죠? 다르네, 삼성본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보물 758-2호로 지정된 이유. 자, 이 난명 증도가가 왜 이렇게 지정되나 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의 드라마가 연출된다. 마야 문헌상으로만 남아있다는 가장 오래된 그것도 직지 심체 요절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죠. 그것도 지금 이 순간 국내에 남아있고 무엇보다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다 알려진 책이라면 어떨까? 근데 그 보물이 바로 2012년 지정된 공인출판사 소장의 난명증도가다. 공인본이다. 지금 여기 지금 공인본이 계속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공인본은 지금 나와 있죠. 공인본이 글자가 뒤집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불교 서지학자인 박상국 동국대 석좌 교수가 최근 편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난명증도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전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좋아요.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의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게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박상국 교수님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한번 우리 그 근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즉 공인보의 소장자는 공인박물관을 운영했던 원진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239년 최의 주도로 인쇄한 금속활자본이다. 이게 그러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고 하네요. 스님은 이걸 금속활자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금속활자본이 아니다. 이건 목판본이니까 국보 정도급은 안 되고 너 보물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32년 전인 1984년 보물로 지정된 목판본인 삼성출판사에 소장한 난명증도가와 동일본이니까 또 그 삼성품보다 더 늦게 찍어낸 것이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적 가치는 조금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문화재청이 볼 때 아 별거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최고급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공인본은 삼성본보다 늦게 찍어낸 후세본이라는 점에서 다시를 붙여가지고 이제 758과 758-2호로 교동정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데 지금 공인판본과 그죠? 공인출판사본과 여기 지금 삼성 이런 게 나와 있는 공인출판사본만 나와 있네요. 근데 보면 여기 뭐가 이렇게 진짜 필사가 아니라 뭐 찍어낸 것 같은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그죠? 먹물이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우리가 도장 같은 거 찍을 때 잘못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흔적이 좀 있긴 하다. 그죠? 신기하네. 이중으로 인쇄된 흔적이 있답니다. 조판된 활자가 움직인 경우, 또 종이가 말린 경우, 종이 놓은 위치가 바르지 않아서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중 인출될 수 있는 경우. 그렇지. 예를 들어서 종이가 조금 접혀 있어가지고 거기도 팍 찍었는데 도장처럼 아 보니까 접혀 있었네 하면서 다시 펴가지고 다시 찍거나 이런 경우죠. 그래서 집착을 고쳐줄 하지만 아무리 보물의 가치가 충분하다 한들 목판본을 금속활자본과 견줄 수 없죠. 그렇죠. 목판본은 흔하지만 금속활자본은 정말 귀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인본이 결국은 그 목판본이라고 문화재청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장자는 좀 속상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나는 분명히 이거 금속활자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원진 스님과 얘기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이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이 책이 금속활자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다면서 이제 그 흔적들을 근거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학계에서는 삼성본과 동일한 목판본이니까 헛수고하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렇죠. 보니까 이거 이제 공인본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이거 이런 조금 찍었다가 다시 찍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좀 있네요. 그렇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좀 잘 안 보여서 다시 지금 이렇게 가필했을 것 같은 흔적일 수도 있다라는 지금 근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목판본 자격으로 보물 지정 이후 직성에 풀리지 않았던 스님은 박상국 교수에게 문화재위원회가 잘못 판단했다. 그러니까 재감정을 했다. 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상국 교수님은 아예 자꾸 그 스님이 좀 약간 귀찮았나 보죠. 그래서 스님의 집착증을 제발 이참에 고쳐줄 요량으로 다시 봤는데 이분이 홀딱 넘어가셨나 봅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볼수록 이 책에는 금속활자본이 아니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특징들이 보였다고 한다. 그렇죠? 쇠찌꺼기와 너덜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글자 회계 탈락 등 초창기 금속활자 주조기술의 미숙으로 생긴 흉허물이 있었다. 또 목판본이 삼성본에 나타나는 목결이 공인본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나무태 흔적도 없었다.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회기 탈락한 그 주물 그런 부분은 다시 지금 가필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거 해자를 다시 지금 쓴거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죠? 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금속 그 활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박상국 교수님은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이런 글자들을 지금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하는 거에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보면 공인분에는 초창기 금속 활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쇠찌꺼기 등으로 판독하기 어려운 활자들이 많이 보여서 인위적으로 가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필을 잘못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세 그가 삼성본은 그 더 낮은 거라서 그것을 진과 수로 고쳤다고 하네요, 이거를. 그쵸? 지금 이게 잘 보이지 않는, 이게 잘못 그은 겁니다. 판독하기 어려워서 이거를 지금, 이거, 뭐, 무슨 글자인지 몰라서 진으로 이렇게 했나 보네요. 그죠? 잘못 고친 거네, 잘못 고친 거. 그죠? 이거 약간, 이거는 성자로도 보이는데, 이거 숫자로 고쳤네. 그죠? 그래서 다른 한문 전공자들은 물론이고 중국학자인 순인강 절강대 교수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발문에 목판본이나 언급이 없으니까 다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런 발문의 의미를 지금 다시 해석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남명 증도가에 붙은 발문을 목판본으로 새겼다고 지금 해석을 해왔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금속활자본으로 다시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목판본으로만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박상국 교수는 선입견의 오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이유는 남명 증도관은 1931년 경성제국대학교 도서관 주체 조선활자 인쇄 자료전, 일제시대 때죠. 그리고 1954년에 전시회에서 잇따라 소개된 바 있는데 이들 전시회 소개된 남명 증도가는 모두 목판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희의 발문을 목판본의 발문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죠. 남명 증도가가 있었던 그런 걸 전시된 것들이 다 목판본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의뢰 목판본이거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공인본과 삼성본은 동일본이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금속활자본 거듭 주자본으로 그러니까 다시 중자가 썼죠. 거듭 중자를 썼으니까 최희의 발문을 거듭 금속활자본으로 인쇄했다고 해석하면은 그쵸? 이게 다 수수께끼가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금속활자본이 이 활자들이 이렇게 가피를 하거나 잘못 찍히거나 여러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왼쪽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이게 공인본 같은 경우 보면은 붓으로 썼다기보다 붓으로 쓰면 이렇게 말끔하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저기 뭐지? 잉크가 너무 잘못 그 주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런 글자가 제대로 이렇게 막 이게 아주 선명하게 조각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잉크가 노동노동하게 묻어서 이렇게, 그래서 뭉개지는 경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지금 이게 딱 보면 지금, 그래서 금속활자로 있는 활판 인쇄의 어떤 한계를 지금 그 초기 기술의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다 발견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흠결이 많아서 초기에 금속활자보다 흠결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그런 가필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새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목판본 그 당시에는 물론 목판본보다 그 활자 인쇄를 하면은 기술이 발달하면 더 깨끗하게 되죠.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금속 활자본은 굉장히 어떤 흠결이 많았고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게 공인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의 말씀이 맞다면 138년 전까지 우리의 금속 활자 기술이 더 이렇게 뭐 소급될 수가 있는 거죠.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일단은 하나의 학설이고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쭉 보니까 이 지금 쭉 이 어떤 근거들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더 많은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진짜 금속활자라는 게 발견된다면 우리의 금속활자 제조 기술의 역사는 지금 138년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서까지 오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재미있는 역사 유물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